그럼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네? 여주시장 이양진. 이학께서는 흥문삼통 주민들의 오른 수건 사업이었던 마을회관을 새롭게 준공하기까지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마을 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2월 5일 흥문삼통 주민일동.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들 받아요. 오래 살고. 고맙습니다. 네. 여주시 토지를 제공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신 이양진 시장님과 박시선 의장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간이 어른들의 쉼터, 문화활동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단위보다 예, 이 시가지지 훨씬 더 팍팍해요. 땅값 비싸죠? 사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 집에 들어가 보면 TV가 내 가족이에요. 두 분이 사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1.5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살면 누구는 한 분이 혼자 사세요. 그럼 계속 이 삶이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에 오셔서 서로들 정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안부도 전하고 상대의 안부도 듣고 근데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